헐. 뭐지? 안녕, 구린이들 부릅니다. 와, 오늘도 출근을 하니 역시 선물이 앞에 와 있네요. 이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최근에 받았던 친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마무시하게 큽니다. 거의 현무예요, 현무. 짜잔. 지금 배에 굉장히 물이 혼탁해지면서 앞에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죠, 여러분들? 제가 핀셋으로 건드려 볼게요. 짜잔, 보이십니까? 와, 안 되겠어요. 자, 여러분들, 이 친구를 좀 씻겨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와, 진짜 크네. 미안하다. 이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싸나워요. 오토파크 개장. 제가 바로 수돗물에 있는 인을 제거시키는 제가 필터기를 설치를 했어요. 이걸 누가 이걸 또 놔두고 와, 점프. 야, 이걸 누가 놔두고 간 거지? 와,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점프합니다. 입수! 자, 여러분들 지금 목욕 시켜주고 물 갈아주고 하니까 이제서야 볼만하네요. 이 친구를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신 것 같은데, 자, 이 친구는 바로 악어 거북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바로 늑대 거북입니다. 늑대 거북이는 플로리다, 그 다음에 커먼, 그 다음에 멕시코 이 세 종류로 흔히 알고 있는데요. 이야, 굉장히 큽니다. 지금 대략적으로 제 손 한 뼘 이상이니까 30cm는 되겠네요, 끄리까지 하면요. 근데 등간만 했을 때 보통 30에서 40cm까지 커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 친구예요. 제가 한번 크기를 살짝 재볼게요. 와, 이렇게 큰 친구가 등갑이 15cm라고? 자, 여기 보십니까? 30cm까지 등갑이 커지고 최대 40cm까지 커지는 늑대 거북이에요.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를 우리 보면 아실 수 있겠죠. 이 친구들은 중앙, 남, 북, 아메리카 그쪽 지역에서 널리 분포하는 거북이입니다. 이 친구들은 베이비 때부터 싸나워요. 먹이만 보면 확확 달려들고 스냅핑 터틀이라 해가지고 순간적인 반응, 그리고 머리를 내뿜어서 흡입하면서 물어 제낍니다. 그 힘이 굉장히, 악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오자마자 먹겠니? 자, 이렇게 슈미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. 왜냐면 냉동 미꾸라지나 뭐 이렇게 쥐 아니면 육식을 보통 많이 하는데 곤충을 먹을까? 자, 어쨌거나 이렇게 큰 친구를 저에게 현무라는 이름으로 지어줘야겠네요. 굉장히 커요. 제 역사상 거북이 키우는 것 중에 제일 큰데 이 친구를 나중에 30cm 이상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바로 커먼 늑대 거북이 해틀링 베이비입니다. 자, 이 작은 굉장히 귀여운 이 새끼가 나중에 커지면, 이 친구도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되는데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. 자, 새끼들은 언제나 귀여운 것 같아요. 그 딱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그 거북이 약간 그런 느낌 딱 나죠? 네,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작은 물고기나 떨어진 곤충들 다 잡아먹긴 하지만 스냅핑 터틀이라는 이름답게 바로 물고기들을 순식간에 확 낚아채서 잡아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 자연에서 동면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, 가끔 가다가 어디 학교에서 나타났다 아니면 어디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제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잃어버리시거나 방생을 하셔는 안 되는 친구들입니다. 그래서인지 저한테 갖다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감사하니 무이다.
보통 새끼일 때는 곤충이나 사료를 먹이면 좋고요. 밀웜이나 슈퍼밀웜 같이 껍질이 두꺼운 친구들은 최대한 먹여도 되지만 최대한 자제해서 조금만 먹이는 게 좋아요. 어쨌든 의문의 택배에 이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의문의 어항? 의문의 소주를 한번 받아봤는데 아 굉장히 터프하시네요. 자 참고로 우리 늑대거북이나 악어거북이 이런 친구들은 수시로 계속 탈피 껍질을 어항에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수질이 깨끗할 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면 영화기를 쓰고 물의 환수를 자주 시켜주셔야 하는데 얘네들 특성상 깨끗하게 관리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작은 친구가 귀여워서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만큼 커진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매력이 있고 멋진 친구들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